지난 5월 17일 오후 제2과학기술대학 앞에 위치한 이수연 의인 추모비에서 의인 이수연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추모식은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비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묵념, 학장님 인사말, 부총장님 추모사, 총학생회장 추모사, 이수연 장학금 수여식, 사진 촬영, 헌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4시에서 19시까지 진행되는 헌화에는 일반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의인 이수연은 1993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무역학과에 입학해 1년 6개월간 재학한 후 아카본카이 일본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유학생활 중인 2001년 시노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고자 선로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이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는 매년 학생회 주도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부총장님은 고 이수연님의 고귀한 희생정신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배들에게 큰 울림으로 전달되고 있다. 세종 캠퍼스의 모든 구성원들은 선배가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갖고 또 앞으로도 마음속에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꿈을 키워가던 이곳 세종 캠퍼스에서 그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고인이 남긴 희생정신과 용감함을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인 이수연의 어머님은 매년 행사를 찾아주시듯 올해도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는 정말 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지만 저는 이런 말을 요새 많이 제가 하면서 위로도 되기도 하고요. 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옛말을 제가 많이 또 좋아하게도 됐어요. 아들은 그렇게 짧은 삶을 하고 갔지만 그 어떤 꿈나무들을 또 키우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장학회가 운영이 되고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정말 뭐 이타적인 행동들 서로를 국경을 넘어서 정말 그런 거를 실현하고자 했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더 넓은 세상 또 이런 거를 향해서 큰 꿈을 펼쳐서 더 넓은 곳으로 또 원하는 꿈, 원대한 꿈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한일간 가교가 된 고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경을 넘은 인류애를 보여준 의인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KDBS 뉴스 양은아입니다.